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근무하는 하루 중에 우리의 시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신뢰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일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국가적으로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멈추지 않고 바르게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직장과 가정의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3월의 암송 송구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2월달의 암송은 이것이었죠.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딴데 계시기 때문에 이리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신학자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늘 어떤 신상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분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결국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 또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바탕이 된다면 우리가 더 용기를 낼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과제를 드렸죠. 숙제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씩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검은 글씨로 된 기도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적어왔나요? 또는 생각해왔나요? 한마디씩 한번 해봅시다. 금방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우리 모두 다 검은 우리 공통의 기도문을 기도하고 나면 우리 총무님 먼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총무님의 기도입니다. 총무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주셨구나. 장로님 준비되셨죠? 예. 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만 더 하겠는데요. 회장님 한번 해보셔야죠.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 붙여도 되고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이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등등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패러독스, 역설과 관련 있는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즉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런 걸 믿느냐 또는 따르느냐 또는 가르치느냐.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이 한쪽에서는 미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가져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 이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원래 십자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죠. 그러니까 사형수를 죽이기 위한 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뜻이고 패배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십자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는 승리다. 십자가는 승리다 하는 것이죠. 아마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형틀이겠죠. 차라리 목매달아 죽지. 얼마큼
있으면 곧 죽으니까요. 십자가는 오랫동안 며칠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죠. 개미가 피냄새를 맡고 쥐가 그 시체를 그리고 새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리고 나서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속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왜 승리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활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승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십자가 앞에선 어떤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죠. 너무나 슬픔, 애통, 내 몸에 있는 곧불이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크다고 하죠. 아프다고.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가족이 위로하긴 하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지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외면을 받아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쓰라린 아픔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문득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실지 몰라.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정말 내 고통을 알아주실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고통 안에서의 공감 내지는 위로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왠지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염없이 울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십자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타미 워커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쓴 건데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이런 노래죠.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해.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어떤 사람의 그런 위로 그리고 눈물로 왔지만 춤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이번에 또 다른 노래는 이런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안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노래를 지을 때 이 사람이 필리핀 고아원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고아원에서 한 남자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저는 누구예요? 제 이름 아시죠? 그래 안녕. 그 다음날도 제 이름 누구예요? 예를 들면 제레미라고 합시다. 제 이름은 제레미예요. 제 이름 아시죠? 고아원에 있는 그 남자아이가 자꾸 뛰어나오면서 제 이름 아시죠? 저는 누구예요? 할 때 오 알아. 내 이름 알아. 하고 이렇게 안아주었는데 그때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십자가 앞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죠. 저의 청년 시절 그리고 저희 선배님 부모님 시절도 쉽지 않은 세월이죠.
가마, 가난,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절이죠. 그리고 가문의 모든 짐들을 져야 했던 그 시절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시지요? 장로님 그렇죠?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슬픈 얼굴로 교회 왔지만 돌아갈 때는 눈물 다 닦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세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다음 주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십자가 이야기. 그런데 다음 주에 저는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전역을, 전 세계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은 위로뿐 아니라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게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우의 예배는 30분이지만 하나하나 모이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 주 한 주 쌓이면 우리가 제법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순절 그리고 주님의 권한을 생각하는 이 절기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의 곁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또는 타 민족에게 그 사랑과 위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